좋은 아침입니다. 생따 비전 메이커 김예일 교수입니다. 잠재의식 100일 챌린지 52일 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명확히 상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계획이 완성된 것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잠재의식이 계속 잠재의식이 반응할 수 있도록 잠재의식에 계속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그것이 계획이 완성된 것을 그리고 잠재의식에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재의식을 깨우는 일들, 결국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재의식을 또 움직이게 하는 것은 현재의식입니다. 현재의식에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잠재의식에 계속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 잠재의식이 부정적인 것에 바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잠재의식은 부정적인 것에 더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부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진심만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긍정에서는 쫄여요. 그런데 부정에서는 그래 맞아 내가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라고 아주 확언을 해요. 확언을. 그러니 확언하는 걸 잠재의식이 받아들이지 쫄이면서 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그런 거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긍정적으로 찍고 실생활에 들어가면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50년 이상을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을 지금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매일 아침 잠재의식 챌린지를 통해서 벌써 52일 차입니다. 이제 10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를 촬영한 것이 지금 86일 차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게 참 빨리 흘러갑니다. 그리고요, 매일 아침 이렇게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9시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늦게라도 저는 꼭 올라옵니다. 그리고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찍 일이 있으면 5시 반에도 올라옵니다. 왜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함이 결국 성공의 그 실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 물론 방향도 잘 잡아야 되고 목표도 목적지도 명확하고 제대로 잡혀야 성공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표가 방향이 잘 잡혀도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힘듦을 만났을 때에 그걸 넘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명확한 목표, 그것을 목표를 명확하게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서 안 되겠죠. 반드시 작은 것 하나부터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행을 루틴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잠재의식 챌린지, 100일 챌린지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 전에 이민기 교수의 생각의 각도 30일 챌린지를 34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100일 챌린지 52일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모두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지금은 제가 이것을 꾸준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계획이 완성된 것을 그리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알죠? 비전 보드. 예, 보물 지도라는 거. 예,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거기다가 다, 예, 그림으로 찾아서 그려 넣고, 기간을 쓰고, 기한을 쓰고, 이런 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놓고, 그것을 거기다 그려 놓고, 내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되뇌이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잠재의식을 깨우게 되고 잠재의식은 그거를 현재의식에 명령해서 실행하게끔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잠재의식을 넣어주는 거 그것을 해야 돼요. 꾸준히 넣어줘야 돼요. 계속 넣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을 행동하게 만들 때까지 꾸준히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진심을 담아서 긍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생각,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이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생각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씩씩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될 때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코로나도 이렇게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 성공을 위한 성공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표를 명확히 상상하고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완성된 것을 그려보고요.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을 움직일 때까지 여러분들 꾸준히 잠재의식에 기록하고 또 기록하는 그런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나를 응원하면서 생따 비전메이커 김혜일 교수가 예, 여러분에게 또 아침에 이렇게 성공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멋진 하루, 성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